본격적인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목포신항에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가 바로 세워집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시행업체로 현대상호중공업을 선정하고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육상에서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다음 주부터 착수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진도 동고차도 해역에서 인양된 세월호 선체는 열 달째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선내 구조물을 설치해 펄과 지작물 제거를 병행하며 미수습자 수색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내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커 선체 직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관구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습되지 않은 미수색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색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시행업체로는 세계사위권 조선소인 현대상호중공업이 선정됐습니다. 당초 해상의 플로팅 도크로 옮겨 세우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선체 부식이 심하고 압력에 취약하다는 진단에 따라 육상에서 곧바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세로로 누워있는 선체를 가로방향으로 바꿔 부두에 붙인 뒤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세월호를 안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최대한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까지 작업 완료를 목표로 그 이전이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직립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조인은 선체가 세워지면 기관실로 통하는 안전 통로를 만들어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